자, 그러면 명제와 조건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제와 조건. 자, 그래서 첫 번째 명제. 자, 명제 보시면 참하고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경문은 키가 180 이상이다. 이렇게 명제예요. 명제 맞아요. 차인 명제고 거짓인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구경문은 잘생겼다 이렇게 하면 명제가 아니에요.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 잘생겼다라는 건 그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저를 잘생겼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참고하듯이 불분명한 건 명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 좀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눈치껏 이렇게 명제가 아니라 참 해주시면 되는데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명제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 자,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X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꼭 X가 아니라 뭐 A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걸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이런 애가 있어요. 아 명제란 조건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애가 있어. 그럼 얘는 이게 항상 성립하나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모른다는 거죠. X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조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뭐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걸 명제라고 부르고 조건은 값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요 놈들 중에서 우리가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이놈이 성립하는 x값들을 모아놔서 해라고 부르잖아요. 맞습니까? 지금도 여기서 성립하는 값들을 모아서요 하나의 집합의 형태로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럼 얘가 성립하는 형태를 x값들을 모아놓으시면은 얘가 이렇게 보이고요. 성립하는 x는 마이너스 4 하고 1이라는 게 있어서 얘네들을 집합의 형태로 저 두 개를 원수로 갖는 이러한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얘를 이름을 따로 붙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이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따로 모아서 얘를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 어떠한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것들만을 모아놓은 집합이라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용어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32페이지 맨 아래에다가 저기다가만 조금 두 개, 맨 아래 두 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만 묶어서 체크해 놓을게요.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합집합 Q가 된다.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합집합 Q가 된다. 우리가 저번에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거 할 때요 AND가 들어가냐, OR가 들어가냐 이거 저번에 조금 했었거든요.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그 중에 OR 또는이 들어가면 그냥 합집합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AND가 들어가면은 그리고가 들어가면은 교집합의 개념이다. 그래서 저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정. 자, 넘어가서 33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명제와 조건의 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떠한 명제가 있는데요? 명제 P? 조건 P로 합시다. 네. 자, 어떠한 조건이든 명제든 뭐 이런 애가 있는데요. 이 형태를 부정을 한다면 걔를 나 P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 P. 그리고 P가 아니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어떠한 명제가 참이에요.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 된다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경문은 180 이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180 이상이다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경문은 180 어떻게 될까요? 미만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근데 이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잖아요? 슬프게도. 그럼 이걸 부정하면 무조건 참이 된다는 거예요. 명제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명제는 무조건 참하고 거짓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명제가 참인데 그걸 부정하면 거짓이 되는 거고요. 어떠한 명제가 거짓인데 그걸 부정하면 무조건 참이 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명제는 약간 이런 특징이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다섯 번째 줄 거기다가만 하나 체크합시다. 다섯 번째 줄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 하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 하면 조건 not P의 진리집합 그거 대문자 아니에요. 수문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조건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된다 이렇게. 왜냐면 얘를 어떻게 읽냐면 P가 아니다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P가 아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어떤 집합에 대해서 요게 아닌 집합을 뭐라고 불러요? P의 여집합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 줄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아래는 뭐 똑같으니까 뭐 체크할 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아, 거기다가 하나 체크합시다. 자, 몇 번째 줄이죠?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마지막 쪽 가시면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가 된다 이렇게.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가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P 또는 Q라는 걸 내가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진리집합이 표현되는 거죠. 이거 괜찮나요? 근데 이걸 부정한다는 얘기는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계실까요? 그럼 우리 이거 등호로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괜찮나요? 그럼 이걸 또 읽어보시면 not P 그리고 not Q 이렇게 읽힌다는 얘기예요.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여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쓱 읽고 넘어가는 거지 막 저걸 그냥 외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7번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P는 소수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아 P, X는 소수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진리집합은 그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이라 하니까 P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제가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데요. 명제 중에서 그냥 P이다 라는 이런 명제가 있고요. P이다 라는 명제가 있고요. 조건이 두 개로 이루어진 명제가 있는 거예요. P이면 Q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고 해서 이놈이 이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뭐뭐이면 이렇게 if 이렇게 해서 영어 시간에 맨날 뭐 한다면 이렇게 하죠. 똑같아요. P이면 Q이다 이런 것도 명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가 가정이 되고 이 뒤에가 결론이 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여기서 하나 얘기할 건데요. 자, 봅시다. 자, 주어진 이 명제라는 것은 참하고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명제거든요. 그럼 이 명제가 참인 걸 내가 어떻게 판단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명제에 참 거짓을 판단, 판별이라고 합니다. 판별하는 방법. 자,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잠깐 얘기할 건데, 자, 봅시다. 자, 8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이런 게 있고요.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저 위에가 3인 명제인가요? 아래가 1인 명제인가요? 8의 약수는 뭐예요? 1, 2, 4, 8 이런 게 있는 거죠. 4의 약수는요? 1, 2, 4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8의 약수이면은 뭐 X라고 하면 X는 1, 2, 4, 8인데 그 X가 1, 2, 4가 된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 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이 명제 자체가 이러한 명제거든요. 뭐이면 뭐이냐는 이러한 명제거든요. 판단하는 방법은 이 가정에 따른 진리집합을 우리가 P라고 한번 써볼 거고요. 이 Q라는 결론의 조건에 따른 진리집합을 Q라고 썼을 때 이 P하고 Q가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어버리면 이러한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그 진리집합이 1, 2, 4, 8이 되는 거고요.
요놈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구하면 그 진리집합이 1, 2, 4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여기 포함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니까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1, 2, 4가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여기 4의 학수라는 진리집합을 보시면 얘는 1, 2, 4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8의 학수라는 진리집합을 보시면 1, 2, 4, 8 이렇게 되는데 아, 얘가 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는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자, 그래서 명제를 우리가 배울 때요. 참관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뭐가 쓰이냐면 집합이 쓰여요. 집합이. 그래서 집합을 배우고 명제를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합을 배우지 않으면 그 명제가 참인지 결론인지, 아,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말 하나만 쓰고 갈게요. 자, 명제의 참관을 판별하는 방법 써주시고요. 진리집합. 진리집합에 그래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이제 연습을 좀 해볼 건데요. 어떠한 명제가 참 거짓을 판단할 때요. 무조건 요놈의 진리집합하고 무조건 요놈의 진리집합을 맨날 맨날 구하진 않을 거거든요. 구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건 팁입니다. 읽었을 때 3이면 그냥 3.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읽었을 때 3이면 그냥 3 이렇게 갈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명제를 딱 봤을 때요. 알게 모르게 분명히 아래는 맞다라는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혹시 느낌이 안 왔다면은 뭐 안타까운 거지만 이렇게 읽었을 때 그냥 참이라고 읽히면 그것들의 진리집합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맨날 맨날 진리집합을 구해서 하다 보면은 그거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저러한 형태를 지금 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 좀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뭐 연습 삼아서 63번 한번 풀어볼게요. 아, 다시 봅시다. 63번. 자, 기억 볼까요? 명제인 것 좋아요. 자, 기억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명제 맞아요. 3은 5보다 작다. 이거는 3인 명제인 겁니다.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는 아니죠. 조건입니다. x값에 따라 참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디귿은 명제 맞나요? 근데 맞아요. x1을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는 거짓인 명제인 거예요. 자, 리을은 아니죠. 참관식 판단할 수 없죠. 가장 아름다운 문제입니다. 다산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삼각형의 세 대각의 크기가 360보다 3이에요. 그렇지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명제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부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번 한번 갈까요? 27번? 부정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자,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체크 잘 하셨을까요? 자, 부정할 때 얘들아, 잠깐 볼게요. 계속 저러고 예를 드는데 계속 거짓인 문제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구경모는 180 이상이다 라는 이런 거를 내가 부정하고 싶어요. 그럼 구경모는 180 미만이다 이렇게 받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경모를 갑자기 또 얘를 부정해서 구경모가 아닌 사람은 뭐 이렇게
얘를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바뀌는 거랑 바뀌지 않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구경구가 아닌 애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부정할 때. 이 뒤에만을 아니다라고 바꿔주시는 거라고요. 여기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많아야 4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으로 표현한다면 많아야 4개라는 말은 어떤 말이 있어야 돼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중에 지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네, 이하. 4개 이하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내가 4개 이해를 4개 이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개 초과가 돼야 돼요. 이하, 4개 이하를 부정하면 이렇게, 요게 아닌 거니까 이렇게 4개 초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대로 부정한다면 아, 이보다 작은 수는 4개 초과 이렇게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 말 자체를 4개 초과다라고 하면 얘를 너무 잘 푸니까 교묘하게 바꿔서 지금 3번처럼 표현한 겁니다. 네. 10보다 작은 뭐는 소원은 4개 초과라는 얘기는 무조건 5개 이상이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5개는 1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3번인 거예요. 요거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논리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지, 아, 요거는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가 17번이었어요. 부정에 따른 형태입니다. 이렇게 영어선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이면 이것이다 라고 지금 명제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구하고 이걸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구해서 그 각각의 포함 관계를 보는 게 정석적인 풀이가 맞아요. 근데 내가 그냥 읽었을 때 얘가 참인 거를 판단할 수 있다면 또는 그냥 읽었을 때 거짓인 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 이 진리집합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정석적인 방법은 진리집합이 맞습니다. 요거 읽으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내가 이 형태를 가지고 이 형태를 한번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분수 형태를 끄집어내려면 양쪽을 xy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x하고 y가 둘 다 음수니까 xy로 나누면은 양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과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을 xy로 나눠버리면
이러한 부등식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아, 요 식을 이러한 형태로 충분히 바꿀 수 있으니까 아니라 참인 것 맞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걸 만들어주는 진리식법 막 다 생각하고 그걸 다 대입할 수는 없다는 거죠. 포함관계를 정확하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 되겠을까요? 거기에는 참이라는 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니은은요? 자, 얘는요, 요게 사실 이 왼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양수란 얘기는 두 개가 동시에 모두 양수거나 두 개가 모두 동시에 음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간단한 형태 요것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니은이 참임한 거 증명을 하고 니은이 거짓이면은 또 증명을 하라고 하면은 거짓인 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반대가 되는 이게 반대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반대 한번 찾아주시면 뭐 x가 마이너스 2고 y가 1 이렇게만 잡아봐도 x 대응이 y 제곱보다 크죠? 그렇죠? 근데 x는 y보다 작죠. 그래서 얘는 반대가 되는 예를 들어서 반대를 들어서 거짓말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이라는 말은 뭘까요? x가 0, y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실수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말이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x와 y가 실수라는 말이 있는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x와 y 실수라고 안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x가 뭐 i고 y가 얼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밑줄이거나 형광펜이거나 꼭 한번 제대로 한번 찍어주시고요. 당분간에 계속 찍을 겁니다. 얘가 x가 0하고 y가 0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x, y의 실수라는 이 조건을 꼭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말 없다면 저건 x는 0, y는 0이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저건 되게 실수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왼쪽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생각하면 얘는 0,0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생각하면 0,0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집합이 포함되는 게 맞으니까 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집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거고 그냥 읽었을 때 아, 요게 0이라는 얘기는 x는 0, y는 0인데 아, 대입하니까 성립하니까 성립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읽어보면 여기 참인 것처럼 보이나요? x가 3이 아니면 얘는 0이 아니다. 얘는 2가 되면 0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3이 아니라 2로 빼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참거짓을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그냥 읽었을 때 하면 되지만 읽었을 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안 될 때는 무조건 진리집합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모아보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두 개를 더해서 2 이상이면 무조건 x가 1 이상이고 y가 1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딱 읽었을 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하나가 8이고 하나가 뭐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단위가 바로 보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명제 참고서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진리집합을 생각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 70번. 얘들아 이거는 그냥 하는 문제거든요. 그냥 해보세요.
X로 올리니까 선생님 풀이란 거 좀 정리해보면 자 문제에서 하나만 참이네를 들었나요? 네 하나만 참이래요 한 명만 참이래요 그러면 내가 참이네를 영훈이가 참일 때랑 인수가 참일 때랑 민지가 참일 때 세 가지 경우를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학부심에서 풀 때도 얘가 위에서부터 정석대로 하지 마시고 아래서부터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문제 낼 때 위에서부터 바로 정석하면 좀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래에 있는 형태가 많으니까 당연히 아래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첫 번째 얘가 참이다 라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말이 참이면 영훈이가 농구장을 간 거니까 농구장 이렇게 색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가 거짓인 거죠 그럼 얘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인수는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가 거짓이요 그럼 얘를 부정하면 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부정의 문제예요 농구장에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참이 되니까 인수 농구장에 가면 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데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첫 번째 얘가 참인 경우는 탈락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그럼 두 번째 얘가 참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인수가 농구장에 가지 않았다가 참이니까 인수가 갈 수 있는 곳은 독서실이거나 극장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농구장에 가지 않은 게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농구장에 가지 않은 게 참이 되려면 영훈이 또한 독서실이나 극장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얘도 거짓이어야 돼요 그럼 민지는 극장에 갔다가 참인 거죠 그래서 민지는 극장에 갔다 해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겹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도 탈락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게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민지가 극장에 가지 않은 거니까 민지는 독서실이나 농구장에 갔다는 거고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니까 영훈이 농구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영훈이 농구장에 가지 않았으니까 독서실이나 극장 둘 중에 한 군데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이니까 인수가 농구장에 무조건 간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오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겹치지 않게끔 하려면 인수 무조건 여기 고정이고 아 민지가 농구장에 가면 안 되고 여기 가면 되고요. 영훈이가 극장에 가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바로 체크해 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거는 그냥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 보고 시작할게요. 자 66번입니다. 66번. 네. 네, 66번 갈게요. 자, 66번에다가 별표 한 3개 정도 쳐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대로 일단 한번 풀어보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 3개 해놓고요, 여러분들.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둘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풀이 정확하게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풀이 갑니다. 어쨌든, 주어진 얘가 3이라는 얘기는, 요놈의 진의집합하고 요놈의 진의집합에 대해서 이러한 포함 관계가 지금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의미하는 벤다이어그램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집합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조건 이렇게랑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괜찮나요? 이거 따라옵니까? 자, 근데 이때 P라는 놈은 여기에 색칠되는 애가 P고요. 자, Q의 여집합은 여기에 색칠된 애가 Q의 여집합이에요. 근데 저 노란색이 이 노란색에 포함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포함된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이 여기 포함되려면 사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야 된다는 개념이다. 공집합이다. 이렇게 찾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따라오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 여기가 공집합이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 발을 P하고 Q의 관계를 그려보면은 여기에는 이 교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그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풀입니다. 이거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 노란색이 노란색이 포함되기 위해서 여기가 사실은 비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자,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P하고 Q에다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P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전혀 못 그려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굳이 Q를 항상 써야 되냐? 나는 Q의 여집합을 쓰면 안 되냐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 됩니까? 그래서 요게 여러분 하나의 팁이 되는 거예요. 요게 전체적인 풀이고요. 요게 하나의 팁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 되실까요?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Q 여집합이라는 얘기는 실제 Q라는 건 어디에 수출된다는 얘기예요? Q라는 건.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Q니까 요거를 여집합한 여기가 Q가 된다는 거예요. Q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한 게 Q니까 여기가 Q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P하고 Q의 관계를 보면은 자, 이 P랑 이 Q가 겹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 자체가 사실은 이 그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정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봐서 한눈에 보는 방법이 사실은 좀 더 빠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어떨 땐 저게 빠르고 어떨 땐 이게 빠르고 둘 다 이해해서 왔다 갔다 해주셔야 돼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어쨌든 교집합은 공집합입니다. 따라오실까요? 스크린샷 합시다. 얘들아, 이어서 이제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혹시 바로 문제 풀기가 조금 어렵다 하면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예제 풀면서 하면 추천드리는데 선생님은 꼭 약간 여러분들이 못 풀 것 같은 것만 일단 찍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앞에 있는 것들은 예제는 지금 보진 않고요. 알아서 한번 봐주시고. 자, 페이지는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경제 증명까지요. 에? 에? 증명이요? 네. 65쪽까지요. 오늘 과제는. 왜? 124번까지요. 왜? 네? 근데 여기 앞에 명제가, 명제와 조건이 되게 금방 풀려요. 혹시 아시겠지만 금방 풀립니다. 그냥 눈으로 읽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사실 지금 하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뒷부분이 중요해서 어쨌든 빨리 하도록 할게요. 저의 목표입니다. 목표는 항상 크게 이루면 좋지만 못 이루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수는 어떤이 있는 명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번하고 2번에다가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잘 읽어주시기 바래요. 모든 x에 대하여 p다라는 말의 참이란 얘기는 p가 전체 집합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6페이지. 그리고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가 참이란 말은 p가 공집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체크하시는 거냐면 모든이라고 되어 있는 그 모든이라는 말에는 모든이라는 말에다가는 모든 x에 대해 성립. 네, 성립. 해야지 이 모든이라는 말이 참이 되는 명제가 되는 거고요. 어떤이라는 말은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명제가 참이기 위해서 만족하는 x가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단 하나라도 넣기만 하면은 걔는 무조건 참이 되는 명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라는 말 자체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어떤 학생은 수학이 100점이다. 그러면 100점을 맞은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 100점 맞은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반의 모든 학생 100점이라고 하면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 거짓이란 얘기죠, 그쵸? 다 100점이란 얘기죠. 아쉽게도 그거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학부 어떤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구별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모든이라는 말을 내가 부정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모든이라는 말을 부정을 하면 얘가 어떤이 되는 거예요? 어떤이라는 말을 부정을 하면 얘가 모든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게 그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모든이라는 말과 어떤이라는 명제의 부정. 그래서 어떤이라는 말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고, 모든이라는 말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나, 이거 잘 판단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 넘어옵니다. 자,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라는 이러한 명제에 대해서 이거의 역을 Q이면 P이다, 얘를 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대우. 대우는 자리가 바뀌고 양쪽을 부정까지 한 역을 대우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기존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여기 참인가요? 그럼 여기 거짓이죠? 아니요. 모릅니다. 기존 명제가 참일 때 여기 참일 수도 있고요, 거짓일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모른다, 이렇게 여러분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기존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존이라는 명제랑 대우라는 명제는 완벽하게 똑같은 명제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주면 갑니다. 기존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는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야지 기존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따라오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 대우가 참이기 위해서, 대우가 참이기 위해서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P가 Q에 포함되는 이러한 형태를 한번 그려주시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는 이런 상황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거 괜찮나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서 Q의 여집합은 이만큼이 Q의 여집합입니다. P의 여집합은요, 여기 P를 제외한 이만큼이 P의 여집합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럼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게 맞죠? 그래서 아, 기존 명제가 참이면 요것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Q의 여집합도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인 게 맞기 때문에 기존 명제가 참이면 이것도 참이다, 이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까지 바로 읽어줄 수 있어야 되냐면, 보세요, 좀 전에 한 겁니다.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게 바로 보이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관계에 의해? 대우의 관계에 의해. 따라오니까 원래는 반대예요. 대우가 증명한다는 얘기는, 아, 대우가 지금 증명이 되는 게 이게 성립하게 되면 대우가 증명이 된다는 건데, 우리는 대우라는 기존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따라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제가 역과 대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넘어갑니다. 3단 문법 39페이지. 자, 예제 24번 이번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4번 해보세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 두 명제가 참일 때 얘가 참이 되게 하려면 내가 어떤 명제, 어떠한 참인 명제를 추가시켜야 되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쨌든 Q이면 S라는 이런 형태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Q로 시작하는 명제를 만들고 S로 끝나는 명제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럼 여기서 Q로 시작하는 명제를 만들려면 이놈의 기존 명제가 참이면 이거의 대우가 참이다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의 대우가 참이니까 Q이면 나, P가 이렇게 써버릴 수 있는 거고요. S로 끝나는 명제는 여기 그대로 S로 끝나는 명제가 있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요 놈을 내가 끄집어내고 싶다면 여기서 이런 연결 관계를 내가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명제는 나 P면 나다리라는 명제가 필요한데 요게 답이 있으면 땡큐 근데 답이 없다면 요거에 대우가 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 명제와 대우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 이번에는 명제와 조건이 끝이에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옆에다가 주어 이렇게 써주세요. 주어.
일단 우리가 겨울방학 했었잖아요. 다 기억나나요? 칠판에서 마늘 있어도 혹시 다 기억이 났을까요? 칠판에서 이런 거 정리 안 해줬어도 다 기억이 났을까요, 지금요? 아니요. 아, 안 났을 것 같아요? 조금. 어쨌든 다시 한번 보기는 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다가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를 봐달라는 얘기예요. 즉, 요게 성립하냐, 요게 성립하냐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성립하는 진리집합을 찾아보면 X는 뿔바일이니까 얘가 성립하는 진리집합을 뿔바일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가 성립하는 진리집합은 인수분 해주셔서 0하고 마이너스하고 1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여기에 포함되지만 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맞지만 이거는 맞지 않다는 게 정리되는 겁니다. 따라오실까요? 그러면 P는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맞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는 걸 읽어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자, 그 아래 갈게요. 자, 얘들아, 요거 읽을 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양수다라는 저 말을 어떻게 읽습니까, 원래? 그냥 저 부등식을 저렇게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어떻게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0보다 크다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아니죠.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 Y 둘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는 x, y에 그냥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될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요거를 이 왼쪽에 대한 진리집합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진리집합. 자, 이 왼쪽에 대한 진리집합 만족하는 x, y를 한번 찾아주시면 자, x가 0이면 y는 뭐면 안 돼요?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X가 0일 때는 Y는 0이 아니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X가 0일 때는 Y는 모든 수가 다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니면 Y는 0 빼고 다 되는 거죠. 모든 실수에서 0 빼고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서 0을 빼고 다 되는 거예요. 이 대신에 무슨 말인지 어쨌든 이러한 형태가 x, y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x하고 y의 부호가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걸 먼저 칠 때 x, y는 양수, 음수거나 음수, 양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는 무조건 저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양수, 음수가 되는 건 저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모든 애들이 여기에 부분 집합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는 포함되지만 요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지만 요거는 맞는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집합을 생각하면 X가 0이 아니면 Y는 0이 아니면 X가 0이 아니면 Y는 다 되네요. 여기를 잘못했네요. 그쵸? X가 0이면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여야 되고 이거 잘못 써놨네. 네, 저렇게 돼야 됩니다.
1이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XY가 0이랑 요거는 완전히 똑같은 말이죠. 쟤는 필요 충분히 좋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여기다 쳐놓고 실수주의 뭐 체크해야 돼요? XY가 실수라는 말이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저기서 실수라는 말 때문에 사실 틀린 경우가 간혹 굉장히 때문이거든요. 자, 예제 26번에다가는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어내냐면 그냥 이렇게 바로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XY 비트 셋 중 두 개 이상 0이나 두 개 이상은 0이어야 돼요. 적어도 두 개는 0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역시 확인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말과 저 어디야? 3번이라는 말이 똑같다. 그래서 애초에 2번이라는 말이 똑같다. 그래서 애초에 얘네는 좀 보자마자 그냥 길러줄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세한 사건 네, 그냥 과제로 때릴게요. 네, 여기는 심화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아, 선생님 질문 받으면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증명 이쪽 갑니다. 자, 명제 증명.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내가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증명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규율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배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규율법이 뭐냐면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요, 이 명제가 거짓이면 이걸 부정하면 뭐가 되고 참이 되고, 이 명제가 거짓이면 아 참이면 부정하면 거짓인 이거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율법은 뭐냐면요, 기존 명제를 일단 부정합니다. 기존 명제를 부정시켜 버려요. 그 다음에 얘가 거짓이 된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부정했는데 거짓이네. 그럼 기존 명제는 모를 수밖에 없다. 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규율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기존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기존 명제는 참이다. 자, 근데 이 기존 명제를 부정해서 거짓임을 보일 때 이 보이는 이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보이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모순점을 찾음으로써 보인다라고 해서 저기까지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럼 규율법이 뭐다? 아, 기존 명제를 부정해서 그게 거짓임을 보이겠다. 근데 그 거짓임을 보이는 방법이 뭐다? 모순점을 통해서 모순점을 찾아보면서 내가 거짓임을 보이겠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에 배우법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 명제를 증명하지 않고 배우인 명제가, 배우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존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렇게 대우가 참이면 기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대우법하고 규율법에 대한 선생님 가장 대표적인 게 딱 두 개만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자, 보세요. N제곱이 짝수이면 짝수이다. 자, 이거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n제곱이 짝수이면 n짝수이다. 자, 그럼 내가 얘를 기존 명제의 이 형태로 바로 증명하려면 우리가 자, n제곱이 짝수, 짝수 보통 어떻게 표현하죠? 2k 이렇게 표현하죠. k는 자연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얘를 n제곱이 2k, k는 자연수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n이라는 거는 n은 자연수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 n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원래 꼴마 루트 2k인데 루트 2k 이렇게 나오는 건 루트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 k에다가 1하고 2하고 3하고 3을 넣으면 얘가 짝수인 걸 사실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유는 루트라는 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 형제가 안 됐을 때 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대우를 활용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의 대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대우 가볼게요. 대우가 뭐겠냐? 둘의 자리를 바꾸고 양쪽에 부정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짝수의 반대, 짝수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홀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이 홀수 2면 이렇게 바꿔요. 자리를 바꿔버리고 얘를 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짝수라는 거의 부정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엔젤이 홀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증명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n이 홀수이면 이라고 나오면, 아, n은 홀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를 제곱을 해버리면요, 얘가 루트라는 게 씌워지지 않는 이러한 형태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얘를 잡아버리면 루트가 나와서 이상하다, 그래서 루트가 나오지 않게끔 생각하기 위해 대우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가 홀수라는 걸 보이면 되는데, 얘는 2로 묶어주시면 2k 제곱 마이너스 2k 따라오고요, 뒤에 더하기 1 따라오니까 얘가 무조건 짝수죠. 짝수에다가 1 더하면 얻어낼 수밖에 없다. 홀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지문이 이르실까요? 왜 대우를 하는지를 지금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아, 기존 면제 했으니까 했을 때는 루트라는 것 때문에 증명이 안 됐네. 그래서 대우라는 걸 한번 해보자. 따라오니까 이게 지금 교육법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자, 넘어가서 교육법 갑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거 증명을 우리가 시험 때 한두 문제 무조건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경우는 선생님들이 보통 얘기해주세요. 이거 증명 안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대기하는 방법은요, 선생님은 그냥 각각의 증명문제 나올 만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사실 그 풀이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암기에 써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설 보고 그냥 계속 받아줬고, 그 와중에 이게 안 되는 거 질문하고 이렇게 가야지, 7, 8 선생님이 계속 해준다는 여러분들이 실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교육법 갈게요. 자, 루트는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내가 증명하고 싶어요. 이거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요거의 대우라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 대우라는 거는 K면 Q라는 요런 현재의 대우가 있는 거지, 가정결론에 있는 거지, 얘는 그냥 뭐 어쩌고는 요거이다 라는 게 문제예요. 아, 문제가 아니라 이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대우를 애초에 쓸 수가 없는 형태고요, 부정함으로써 규율법의 형태를 지금 한번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정합니다. 그럼 이거 부정하면 루트는 무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무리수가 아닌 수를 뭐라고 불러요? 유리수. 아, 여기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니까 이렇게 부정이 돼요. 그 다음에 루트는 얘가 모인 걸 증명하겠다? 거친 걸 증명하겠다. 어떻게? 무슨 점을 찾아내겠어? 자,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라는 말은, 우리가 유리수 배울 때 유리수라는 거는 분수 형태로 표현되는 걸 유리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분수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유리수이기 때문에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서로서 기하분수, 서로서인 자연수,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지금 다 맞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를 정리를 할 건데요. 갑니다. 양쪽에 A를 A배를 하고 이렇게 일단 썼어요. 그 다음 양쪽을 제곱을 해버리면요, B제곱을 이 A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읽어볼게요. 자, B제곱이 이 A제곱이라는 얘기는 이 2에다가는 어떤 수를 곱해도 얘는 무조건 짝수인 거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B제곱이 짝수라는 얘기입니다. B제곱이 2배의 A제곱입니다. B제곱이 짝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따라오시나요? 전 B제곱이 짝수라는 얘기는 B도 짝수라는 얘기예요. 좀 전에 증명했습니다. 제곱이 짝수면 B도 짝수다 이거 증명했어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B는 짝수라는 걸 끄집어낸 거예요. 자, 그럼 B가 짝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B를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B를 2K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따라옵니다. 자, 그럼 B에다가 2K를 대입합니다. 그럼 4K제곱은 2A제곱이 되죠. 그럼 A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2K제곱이 되는 거예요.
1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A 제곱이 무슨 수인 거예요? 짝수인 거죠. 그럼 A도 무슨 수인 거예요? 짝수라는 이런 상황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B도 짝수고 A도 짝수면 A와 B가 서로 통일 수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무슨 점을 찾아서 얘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기존 명제가 뭐다? 3이다. 이게 규율법인 거예요. 방법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일단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이건 너무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의 뭐 암기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됐습니까? 제가 명제의 증명 방법 두 가지에 대한 얘기고요. 넘어갑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개념은 마지막입니다. 자, 절대부등식. 하영 기억나나요? 무슨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맞습니다. 자, 절대부등식은 약간 이런 말은 없지만 우리가 항등식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죠. 그래서 이런 말은 없지만 굳이 만든다면 이건 항부등식 이렇게 약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절대 부등식을 끄집어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 별초부터 필필해주셔야 돼요. 절대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는 이 방법은요,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우리는 실수에서 제곱하면 0보다 큰 어떠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곱의 형태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끄집어내면 얘는 무조건 절대 부등식인 거예요. 어떤 걸 대입해도 성립하는 형태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계실까요? 무슨 말인지? 또는요, 제곱 더하기 여기를 양수의 형태로 생각하면 얘는 무조건 0보다 어떻게 되는가요? 크겠죠. 이것 또한 절대부등식인 겁니다. 저 두 가지의 경우를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는 얘기가 절대부등식인가를 내가 생각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2차 함수의 관점에서는 물론 얘가 모든 x에 성립하는 걸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요놈이 품배식이라는 걸 써보면 0보다 작기 때문에 아, 이 왼쪽이라는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모든 x에 성립하는 게 맞다. 이게 2차 함수에 대한 풀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또 구구절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조건 절대부등식은 저런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 제곱 제곱의 형태 끄집어내시고 뒤에 상수 잡아주시면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고요. 제곱 더하기 무슨 수? 양수. 그러니까 이 무조건 양수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절대부등식을 빨리 정리하는 것 같다. 이해되세요? 여기서 갑자기 또 과거에 심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용서치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비법이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적용하겠다. 절대부등식 해체입니다. 따라오실까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절대부등식의 형태, 이러한 형태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잠깐 몇 페이지부터 갈게요. 51페이지 잠깐 들고요. 52페이지부터 갑니다.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각각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각각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 4번의 별표. 4번의 별표, 증명. 4번의 별표, 증명, 암기까지 써주세요. 이거 증명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다음 시간에 시험 볼게요. 다음 시간에 시험 볼 겁니다. 증명, 저 네 번째 거는 증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거 하기 전에 잠깐 9번의 형태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볼까요? 아, 얘가 절대부등식임을 증명해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럼 증명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 절대부등식 이렇게 증명하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제곱 더하기 양수거나 제곱 더하기 제곱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끄집어낸다고 하면은 뿔마 AB를 갖다 써서 A 뿔마 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갖다 쓰면 이 AB 갖다 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4분의 3의 제곱을 갖다 써야지 10이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이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부등식이다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정보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증명하는 방법. 일단 제곱의 형태를 이렇게 표시하겠다. 1번은 공식이 보이셔야죠. 1번은 2분의 1의 a-b의 제곱 플러스 c 제곱. 어쨌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공식 보이셔야 됩니다. 따라오십니까? 네. 혹시 너무 쉬워요? 쉬워요. 아, 쉬운 게 아니라 쉬고 싶어요? 아니,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계속 관계 갈게요. 자, 계속 관계. 자,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하고 싶어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또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증명하는 방법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증명 방법은 뺀다라는 거예요. 뺀다. 끝입니다. 증명 방법은 무조건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를 뺍니다. 내가 이걸 증명하고 싶다면 A에서 B를 뺀 게 양수인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음수인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양수인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가 양수임을 증명한다, 양수임을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A-B가 양수임을 보여야 되는데 이 보이는 방법이 뭐냐면, 자, 어떤 수가 양수임을 보여야 돼요? 좀 전에 했어요. 절대분식. 어떤 수가 양수임을 보인다면 어떤 식을 끄집어내야 되죠? 제곱 더하기 무슨 수? 양수의 형태로 만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A-B가 제곱 더하기 양수의 형태가 만들어지냐를 생각해서 이렇게 끄집어낸 다음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A-B는 양수다, 이렇게 만듭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A-B가 양수라는 걸 바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형태를 끄집어낸 다음에 마지막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증명하는 방법에서 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거기 계속하는 게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보셨을 때요. 1번은 AB의 부호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2번은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이런 조건이 달려있어요. 자, 그래서 그 2번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냐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이게 일단 참이라고 보이셔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양수란 얘기는 이걸 일단 왼쪽으로 넘겨서 1수분 해보면요,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가 양수다, 이걸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근데 A하고 B가 모두 양수면 여기서 A 더하기 B라는 이 수가 무조건 양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나눠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양쪽으로 나눠주시면 A 마이너스 B가 무슨 수가 된다? 양수가 된다. 결론, A가 뭐가 된다? B가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2번에 대한 사실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A, B가 양수일 때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증명해드린 겁니다. 자, 세 번째. A하고 B가 양수에 대해서 이번엔 B분의 A를 쓸 때 얘가 1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보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 이건 당연해요. AB가 양수니까 여기 양쪽에 뭘 곱하고 싶어요? B를 곱해요. 그럼 B를 곱해버리면 이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거 총 정리해서 다시 한번 써드릴 거거든요. 자, 옆에다가 별표 3개 쳐주시고요. 자, 단순히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할 때는 빼서 이것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단순히 저걸 증명할 때.
근데 증명이 저렇게 일관적으로 나오지 않고 A가 양수고 B가 양수이고 그리고 1일 때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하는 방법. 요거는 방법이 저 한 가지 단순히 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단순히 빼서 이거를 보인다. 단순히 빼서 보이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A, B가 양수일 때는 제곱한 게 크면 어차피 얘가 크다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곱하는 걸 빼면은 양수가 된다는 걸 보이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걸 보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단, 중요한 건 A가 원수일 때만 양수일 때만. 이게 무슨 말인지? 세 번째, B분의 A가 1보다 크다를 본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단, 언제 A가 양수일 때라는 조건이 꼭 있어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방법이 좀 더 추가된다. 하지만 A가 양수란 얘기가 없다면 방법은 무조건 단순히 뺀다라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오기가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지금 다시 52페이지 넘어오셔서요. 3번과 4번의 형태를 증명할 겁니다. 근데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 증명이 수월해지는 건데 지금 이거를 이해 못하면 계속 어려워요. 그 메커니즘을 지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자, 3번, 4번 하고 오셨다 할게요. 자, 3번 증명 한번 해볼게요. 요 전체가 A인 거고요. 요 전체가 B인 거예요.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원래 방법은 뭐밖에 없다? A에서 B를 빼서 양수인 걸 보이는 요 방법밖에 없다. 원래라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여기를 빼서 이걸 보일 수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얘 절대값하고 절대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 양수. 얘 무조건 양수입니다. 아, 등록 칠게요. 얘도 무조건 양수예요. 여기도 사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등록 있어야 됩니다. 여기 등록을 여러분들 좀 붙여주세요. 아까 필기했던 거에다가. 자, 그래서 이 두 수가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증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제곱해서 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양쪽을 제곱해서 빼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를 제곱합니다. 그리고 얘를 제곱합니다. 이 제곱해서 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제곱해서 한번 빼보면 얘는 절대값 A제곱이니까 A제곱, B제곱,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 나오고요. 자, 이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A제곱, B제곱 날라가고 이거 묶어주시면 절대값 A, 절대값 B에서 A, B까지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오니까 제곱해서 뺐더니. 자, 그럼 무조건 얘는 얘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값이니까. 따라오니까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두 개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해서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두 개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빼도 상관이 없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얘가 3번의 증명인 거고요. 자, 그럼 4번! 4번은 내가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지금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써보실래요? 4번?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여기서 여기를 빼서 양수인 거를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까지 계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얘를 제곱하고 약간 제곱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곱하는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선 이 수와 이 수가 모두 무슨 수여야 된다고요? 양수여야 된다고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수는 무조건 양수가 맞아요. 너무나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얘를요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다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첫 번째, 자,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예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양수일 때는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니까 이제 쓸게요. 쟤를 제곱해서 빼서 이렇게 증명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해주시면요,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의 제곱값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2로 묶어주시면요, 절대값 a, 절대값 b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결론,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을 뺐는데 0보다 커졌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따라오니까.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사실은 음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따로 또 증명해줘야 된다. 이제 그럼 이거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할까? 이건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증명 끝이에요. 왜 끝일까요? 자, 얘가 음수래요. 근데 얘는 절대값이죠. 그럼 절대값은 무조건 이런 거다 어때요? 크거나 낮죠.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음수일 때는 항상 성립한다. 하지만 이거 알 수는 관점. 오케이? 양수일 때는 제곱해서 정리해야 된다. 말씀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게 4번의 증명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완벽히 이해하시면 뒤에 이제 똑같아요. 스스스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무리 형태까지 오늘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뭐, 찾으셨다 합시다. 자, 바로 이어서 합니다. 자, 이제 52페이지까지 했고요. 넘어가서 53페이지가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그래서 뭐 산술평균과 기압평균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은 일단 그냥 산술기압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산술평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거는 더하기에 대한 평균을 산술평균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의상 기압평균이 의미하는 건 곱하기에 대한 평균을 기압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떠한 AB가 있는데 우리가 이 AB에 대한 평균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A하고 B를 더한다면 2로 나온다는 거죠. 얘가 더하기에 대한 평균, 산술평균이 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나요? 근데 우리가 곱하기에 대한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어쨌든 평균값이니까 내가 2랑 2하고 8의 곱하기에 대한 평균 이걸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에 대한 평균 보는 방법은 이걸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버려서 평균이 4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게 곱하기에 대한 평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압평균은 A하고 B가 있을 때 그 A, B를 곱해버린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얘가 곱하기에 대한 평균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따라볼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산수의 기압평균이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얘하고 얘를 비교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 숫자 자체가 사실은 두 개의 평균만을 볼 게 아니라 세 개, 네 개의 평균도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세 개의 평균에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10을 해야 하고 세 개를 곱한 다음에 이 세 개의 평균을 여기 이 세 개의 평균 여기 세제곱근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수원입니다. 세 개를 곱해서 세제곱해서 ABC가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제곱 8 세제곱은 8이라는 얘는 1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8이 됩니다. 루트 사라진 건 뭐였는데요? 제곱폭이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가 3개에 대해서 사실평균, 기하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본 문제는 여기까지가 교과 과정이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 외인데 이거를 또 시험에 내는 학교도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내는 데서 이걸 이것만으로 풀 수 있지만 이걸 알고 있으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래서 선수의 기하 표면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얘보다 항상 큰 거나 낫습니다.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AB가 양수일인데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는 주어진 얘가 절대부등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절대부등식이다라는 걸 지금 한번 증명을 할 거고 저 절대부등식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전해드린 거고요.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절대부등식, 산술 기하 평균 그래서 일단 A하고 B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고요.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2분의 A가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항상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예가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거나 제곱 더하기 양수가 0보다 크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증명할 때도 이게 똑같이 쓰이는 겁니다. 그럼 갈게요. 자, 양쪽에 두 배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하는데요?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요. 뺐어요. 근데 이 뺀 형태가 제곱의 형태로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거예요. 보이세요? 했더니 제곱 형태로 보이네. 그럼 얘가 무조건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죠? 그래서 아 얘가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는 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이거 따라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 번째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등호 성립 조건. 자, 여기서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여기 마지막에서도 이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이 A하고 B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A하고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산술기하 평균 이렇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외울 때가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거니까 저렇게 외워주세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얘가 산술평균이고 기하평균인 건 맞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수 꼴 보기 싫어하니까 이런 형태로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산술기하평균에 대한 절대부등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이 산술기하평균이 어디에 쓰이냐면요, 여러분들 어디에 쓰이냐면 보세요. 이 A 더하기 B가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할 때 활용되는 게 산술기하평균입니다.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해요. 그때가 언제예요?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소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A, B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할 때 활용되는 겁니다. A, B의 최대값을 구해요. 이때 활용되는 게 산술기하평균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외우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요. 산술기하평균 언제 쓰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활용합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다시. 산술기하 평균을 언제 쓰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활용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만, 중요한 거는 AB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지금 산술기하 평균은 끝납니다. 요거 이해되실까요? 요거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제 예제 29번 문제 빠르게 수정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필기 하나 해봅시다. 최대값과 최소값 곱하기라고 해서 여기 아래다가 또는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나 할 건데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 구하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무조건 두 가지가 떠올라야 해요.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1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여태까지 풀어왔던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이거 괜찮나요? 자, 근데 두 번째로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 활용되는 게 선수기입니다. 또는 그 중에 활용되는 게 이제 뭐 코시 슈바르츠 분수입니다. 뒤에 또 한 개 나와. 또는 이과 비교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두 개가 무엇보다 절대 분수식인 거거든요. 그때 또 활용되는 게 절대 분수식입니다. 시험에서 웬만하면 이 산술기하 형태의 코시슈바르츠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대 분수식의 형태를 가지고도 추출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형태입니다. 어려우니까 발표해요. 중요하니까 발표해요. 어려우니까 발표해요. 자, 그래서 다시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그래서 고3 애들은 이걸 그래프를 그립니다. 고3 때 미션문을 배우시면은 이렇게 생긴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정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못 그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 산술기하 형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하지만 이 풀이를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3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요게 최소면 당연히 거기다가 3을 더하기 싶으니까 난 요거의 최소값을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산술기하라는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그럼 a 더하기 b는 이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된다는 거고요.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그러면 이게 최소일 때는 언제다?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얘가 뭐일 때? 2가 될 때다라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요놈의 최소값이 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한 답은 5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이게 문제에서 이렇게 또 나옵니다. 얘가 최소일 때의 x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얘가 최소일 때의 x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최소일 때가 언제라고요? 등호가 성립할 때라고요. 따라옵니까? 그럼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고요? 이 a하고 b가 어떨 때 성립한다고요? 같을 때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등호 상대 조건을 푸는 방법 두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A하고 B가 같을 때다 라고 해서 X는 X분의 1이 같을 때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X 더하기 X분의 1이 지금 최소일 때는 얘가 2가 될 때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얘하고 얘가 같아야 돼요. 그럼 이 하나하나가 뭐가 되는 얘기예요? 1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좀 더 쉽습니다. 여기는 문제가 돌아오지면 이게 좀 더 복잡해요. 이게 좀 더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풀어주시면 x제곱은 1이니까 x는 플라이인데 양수가 되니까 1 합성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1이 되니까 x는 1이 바로 붙이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 x가 1일 때 이 등호가 성립하니 그때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정리해요. 얘가 29번이었어요.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네, 그 다음은 30번에다가 5개. 30번에 별표 5개 치시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놈을 그냥 전개하는 거예요. 그럼 이놈을 전개해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9 더하기 a 더하기 ab분의 36 더하기 4 이렇게 나왔어요. 전개하니까 ab 더하기 ab분의 36 더하기 13 이거의 초급분과는 전달이 되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기 때문에 주어진 얘는 두 배의 a 더하기 b는 두 배의 ab보다 크고 같다. 이 두 개를 곱한 36보다 크고 같다. 이런 식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2보다 크거나 같아요. 12보다. 그럼 최소값은 얘가 12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럼 12이니까 최소값은 20보다 되는 거예요. 따라오신가요? 무슨 말인지? 근데 문제에서 최소일 때의 ab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최소일 때의 ab를 구하라. 그럼 그 ab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된다. 첫 번째, 얘랑 얘가 똑같다라고 해서 이러한 공식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얘가 12일 때가 최소라고요. 그럼 이 하나하나가 몇일 때? 6일 때가 된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a는 6이가 이렇게 바로 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저거 적응하실 때까지 선생님 방법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풀입니다. 자, 두 번째 풀입니다. 자, 이 각각에 대해서 여기서 산술계를 쓰고 여기서 산술계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최소고 얘가 최소, 동시에 최소일 때가 정답이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놈에 대해서 요 놈의 산술계를 써보면 얘기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요 놈에 대해서 산술계를 써보면은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최소일 때는 얘고 얘가 최소일 때는 얘니까 결과적으로 둘의 최소일 때는 얘일 때 얘로 되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시면 4 곱하기 곱해요. 그럼 루트 a분의 b 날라가니까 3 곱하기 4니까 3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24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근데 답이 어때요? 답이 다르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일단 지워도 괜찮을까요? 답이 왜 다르냐? 답이 왜 다르냐?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 얘가 최소일 때는 언제냐?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얘가 최소입니다. 그래서 얘가 최소일 때라는 얘기는요, a하고 b분의 4가 같을 때 최소해야 되고요, a, b가 4일 때 이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얘가 최소일 때는 언제냐면 얘하고 얘가 똑같을 때예요. 그래서 a분의 9라는 거랑 b가 같을 때, 즉 AB가 9일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때가 최소인데 동시에 성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린 겁니다. 그거 이해되세요? 저게 등호가 동시에 성립한다면 그거는 바로 저렇게 풀어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냐면 얘가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때는 굳이 전개하지 말고 바로 푸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활용되는 경우와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금 이걸 정리해 드린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을까요? 이거 따라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활용되는 것과 활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번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102번 가보겠습니다. 102번. 그래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다 이렇게 풀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x, y 양수라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나는 산술계열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전개해서 푸는 방법과 각각을 따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각각을 따로 풀 때는 등호가 동시에 성립하면 쟤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등호가 동시에 성립하는지를 한번 빠르게 보면 얘하고 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얘하고 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얘도 EXY는 3이고
얘도 EXY가 뭐가 돼요? 3이 돼요. 즉,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네요. EXY가 몇일 때? 3일 때. 그니까 얘도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따라합니까? 하지만 등호가 성립할 수 없을 때는 저렇게 푸는 게 모순이 된다. 그래서 얘를 푸는 빠른 방법은, 아, 주어진 얘를 선출계에 써버리면, 이 루트 두 개를 곱한 y분의 6x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얘를 선출계에 써버린 이 루트 x분의 6y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 등호 성립 조건을 양쪽에 두 개를 때려버려서, 이거 두 개를 곱해버리니까, 4, x, x, y, y 지워지고, 루트 6을 제곱하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24.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전개하지 마시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놈 대기번에다가도 별표를 치시고, 전개할 필요가 없다. 쓰세요. 직접 쓰세요. 전개할 필요가 없다.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 이렇게 좀 적어두세요. 그래서 그 말까지 완벽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그 아래 103번 문제는 내가 동시에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시에? 한 방에 풀 수 있나요? 등호 한 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전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논리를 정확하게 일단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산술 기하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에어컨 켤게요. 네. 자, 다음은 54페이지 갑니다. 54페이지. 54번이 아니라 54페이지. 코시 슈바르츠 등식. 바로 열고 절대 부등식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직접 쓰세요. 네, 이렇게.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모든 실수일 때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에요. 산술기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산술기하는 모든 실수일 때 성립했나요? 아니죠. AB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만 됐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지만 코시는 모든 실수일 때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냐면요. 이 부등식.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진짜 선생님이라든 사람은 뭐 수학자라든지 이렇게 약간 뭔가 파고드는 변수처럼 파고드는 그런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 어쩌다가 끄셔내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성립한다라는 거를 어쨌든 뭐 증명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여기서 얘를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뺀 게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선 제곱의 형태로 만들거나 제곱 더하기 양수 형태로 만들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기 뺄 때 이거 바로 전개할게요. 여기서요, 저것도 바로 전개해서 뺄게요. 이렇게 써주면 자, 그러면 여기 A제곱, X제곱 지워주고요. 네, B제곱, Y제곱 지워주고 얘네만 남아요.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안 보이더라도 의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제곱의 형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 나머지 것들, 이것들로 여러분들이 아, 제곱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구나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제곱이기 때문에 얘 항상 어때요? 얘가 크거나 같다. 아, 여기서 여기 뺐더니 0보다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A, B, X, Y의 값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까지.
이 대세 여기까지 내가 혹시 추가를 쳐도 되지. 그럼 정리할게요. 자, 선술기야. 요놈과 호시 요놈을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선술기와 복습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세 가지예요. 선술기와는 AB가 양식 때만 활용이 되는 거고요. 호시는 AB하고 XY에 대해서 요놈의 조건인 범위가 모든 실수, 어떤 게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선술기와는 산술기와에 대한 평균이 기압평균보다 크고 나갔다는데 이렇게 양쪽에 두 배를 해버림으로써 이런 등식을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호시슈바르츠 등식은 AX 더하기 BY의 완전 제곱이라는 배가 이 각각의 형태를 제곱한 거예요. 이것보다 작고 나갔다는 이 형태를 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또 해야 될 거 뭐였죠? 세 번째? 등호성이 두 번이 있어요. 이 등호성이 뭔지 안다고 했죠? A와 B가 같을 때 등성이 큽니다. 얘들아 이거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외울 건데 자 여기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될 때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AY는 BX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참 좋은데 일반적으로 AY하고 BX의 관계 이 두 개를 곱한 거랑 이 두 개를 곱한 게 똑같다 이렇게 잘 안 보고요. 얘를 식을 조금 변화시킬 겁니다. 양쪽을 BY로 나눠요. 자, 양쪽을 BY, 아, 양쪽을 AB로 나눠요. 그럼 양쪽을 AB로 나누면 여기가 B분의 Y가 되고 여기가 A분의 X가 돼서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호성립 조건을 이렇게 잘 안 쓰면 이렇게 갖다 씁니다. 등호성립을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아 요거 분의 요거랑 요거 분의 요거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요게 더 좋은데요? 이렇게 약간 비례식의 느낌으로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는 따라가야 돼요. 이게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 일단 또 외우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에 따라 그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배우는 이유는 뭐다? 저 절대 부등식을 활용해서 최대축수를 구하려고 그냥 배우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왼쪽도 지워도 괜찮을까요? 자 이제 31번하고 이제 32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일단 문제에서 ABXY가 실수다라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코시를 써야지 선술기를 실수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괜찮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면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알고 있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ABXY 각각 대응되는 걸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 얘가 따라오는 거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1이니까 얘 1 써주시면 되고 얘 써주면 됩니다. 주어진 얘가 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주어진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X라고 치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 괜찮죠? 네 이게 아니 이렇게 됩니다. 끝나요? 얘가 코시슈바르츠 등식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형태를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문제가 쉬운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같이 보고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 과제할 시간 개념 정리할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오세요. 앞에 증명 방법은 여러분들 열심히 증명 방법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네, 자 105번, 106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106번 자, 105, 106 해보세요. 105, 106
자, 일단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네요.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최대치수라는 문제는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서 풀거나 그래프를 못 그리겠다면 절대부등식, 산술계열을 활용하든 코신을 활용하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대부등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그래프로도 풀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 그래프를 충분히 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헷갈리면 이 A하고 B를 X와 Y로 한번 바꿔볼까요? 요거의 최대치수가 뭐라 해야 되지? XY로 바꿔봤더니 요거의 최대치수값은 뭔지 모르지만 이거 한번 P라고 한번 예를 들어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그릴 수 있죠. 원 나오죠. 요거는 뭐가 나올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 나와요. 그러면 이 직선에 대해서 이 K가 언제가 제일 크고 언제가 제일 작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푸는 방법,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고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인 걸 이렇게 이렇게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x, y에 대해서. 그럼 언제가 제일 위에 있어요? 이 k가 y절대 제일 위에 있을 때 언제예요? 얘가 뭐 할 때? 접할 때 이때가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이때가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놈의 y절편이 2분의 k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두 배를 하면 최대값이 나오면 두 배를 하면 k값이 나오고. 이런 풀이가 일단 원래는 정석적인 풀이가 맞다.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개념 하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두 가지로 지금 이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렇게도 한번 풀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지금은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이 A, B가 실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한번 내가 의심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갖다 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하려는 게 a 더하기 2b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알고 있으니까 그 형태를 최대한 활용하게끔 a, b, x, y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x는 뭐면 좋겠어요? 1이면 좋겠죠? y는 뭐면 좋겠어요? 2면 좋겠죠? a는 그냥 a면 되고 b는 그냥 b면 돼요. 그래서 얘는 x가 1이고 y가 2면 좋겠으니까 다시 그것들을 대입해서 a 더하기 2b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여기가 5 이렇게 따라오는 문제예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5니까 얘가 5여서 얘가 25가 차분하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놈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요거 못할까봐 다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이라고 하면 두 근이 얼마 오죠? 요거 넘겨버리면 요거 2차 부등식이죠. 사인범이 나와요. 벌어진 겁니다. 사인범이. 그러니까 여기 두 근만 따르게 생각해서 사인범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이거 어떻게 바로 가지? 이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2차 부등식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게 105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106번 갑니다. 자,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여기 뭔지 모르니까 AB라고 잡아주시면 2a 더하기 2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 오브트이라는 얘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50이라는 제곱의 형태값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시를 활용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다 써놓은 거 재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2a 더하기 2b의 최대값이니까 여기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y에다가 2를 대입하고 A도 그냥 A면 B면 그냥 B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대입해 주시면 2A 더하기 2B의 제곱이 50,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리고 여기가 2A 제곱 더하기 2A 제곱이니까 8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의 최대값은 2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106번인 겁니다. 따라오시니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가 원스텝이에요. 109번에다가는 리얼만 별쳐주세요. 리얼. 109번에 리얼 별표치고 증명 이렇게 할게요. 아까 했습니다. 저거는 꼭 증명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냐면 그 하나를 증명해 버린다는 게 오늘 배웠던 그 대소관계 증명하는 그 방법들이 다 뭐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저 하나는 꼭 여러분들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 110번, 111번 해보세요. 110번, 111번. 지금 풀었다면 집에서 과제할 때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못 풀었다면 선생님이 푼 거니까 집에 가서 꼭 본인이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그거 진짜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 당연한 잔소리를 다음에는 안 하게끔 만들어주세요. 자체가 최소라는 건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상호 요건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핵심이 뭐냐? 여기 있는 이 값 자체가 k하고 관련이 없는 값이 나오게끔 이 값 자체를 상수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 값 자체가 k하고 관련이 있어 버리면 k가 변하기 따라 여기가 변하기 때문에 아 뭔가 이상하다. 여기를 상수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상수로 만드냐? k-5분의 9라는 것과 뭐를 곱해야지 이 k가 지워지냐? k-5라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k-5를 직접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 k 더하기 5니까 여기 더하기 1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 이유는 여기가 k에 대해서 변하지 않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저게 보답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까지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주어진 얘를 산수기에 써주면 이루트 9가 나와서 얘는 이제 k가 전혀 관련이 없이 얘가 최소일 때가 정확하게 몇이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6 더하기 10을 하니까 답은 16이 되는 겁니다. 최소값은 16.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풀면 안 되는지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 푸는 방법 두 가지. 이거하고 이게 같다라는 거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이거 더해서 몇이 된다고요? 6이 된다고요. 그럼 이 각각 하나하나가 뭐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3 더하기 3이 6이니까. 그러면 이 K값이 뭐가 된다? 8이 된다. 그렇죠? 최소값 되시면요. K는 8. 이렇게 되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111번 갑니다. 자, 얘도 이 상태로 선수기를 써버리면 여기 있는 형태가 똑같이 엑셀값에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X만 3이 없을 수 있게끔 그럼 내 마음대로 12를 뺐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니까? 그래서 11번 똑같이 생략합니다. 써주시면 돼요. 이런 문제를 해봤습니다. 116번도 한번 해보세요. 116번. 잘 만들었나요? 자, 그럼 만든 다음에 여기 9x제곱 더하기 3이 있으니까 여기도 9x제곱 더하기 3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x제곱의 개수가 뭐예요? 1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몇 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3분의 1을 더한 거니까 3분의 1을 빼도 된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그대로 만든 다음에 고민하시는 거지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찾아가는 게 괜히 어렵다고 그대로 만든 다음에 고민하세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산술계열을 그대로 써주시면은 산술계열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여기가 제곱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 양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산술계열을 씁니다. 2 루트 두 개 곱해요. 그럼 9분의 16 나오면 그럼 얘가 3분의 4니까 3분의 8일 때가 얘가 3분의 8일 때가 최소한 1이고 3분의 8에다가 3분의 1을 빼니까 최소값은 3분의 7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될까요? 자, 근데 그때의 X값도 구하래요. 그때. 그때가 뭐냐?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일 때. 그럼 최소일 때는 이 각각이 3분의 8인 상황이니까 이 하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란 말을 요 하나가 3분의 4가 되면 되니까 요거 그냥 X제곱 더하기 3분의 1인 겁니다. 넘어가요. 그럼 X제곱을 1이 되니까 X는 뿔마일 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X는 뿔마일 때.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 메커니즘을 좀 완벽하게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술기와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좀 전에 110번 있죠, 여러분들. 110번. 110번에다가 유형이라고 썼었죠. 유형 1 이렇게 잡아주세요. 유형 1. 110번이 유형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3번. 여기가 유형 2예요. 유형 2. 113번. 그 다음 좀 고민해보세요. 113번.
아,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게요. 논리가 하나라도 안 맞는다 싶으면은 이게 답이겠지 하는 순간 망해요, 대신. 이게 답이겠지라고 풀어버릇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산술기야. 완벽하게 이게 답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라는 고민 계속해서 질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왜 안 돼요?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봅시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고자 여러분들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얘를 이렇게 혹시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요거의 최소값입니까? 산술기를 써버려서. 그러면은 얘가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소인 건 맞는데, 이 등호가 성립하면서도 이 A, B, 요 값 자체가 무슨 값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작은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A, B가 뭐 9가 나오고 A, B가 뭐 10이 나왔다라고 한번 해보면은 A, B가 10일 때가 이 값 자체가 더 작으니까 이 A, B로 제일 작으면서 등호까지 성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답을 내고 싶다면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A, B도 가장 작으면서 등호까지 동시에 성립해야지 저걸 답으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얘가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때가 언제냐? A분의 1이랑 B분의 3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고요. 정리하면 3A하고 5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A, B가 최소일 때를 구하고신데, 그럼 A, B가 최소일 때는 여기서 한번 찾고자 얘를 이루트 뭐 15AB 이렇게 써보면, 산술기를 써보면 A, B의 최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A, B의 최대값이 나와버려요. 아, 잠깐만요. 얘가 커야지 제일 작은 거. 아, 맞구나. AB가 커야 되는 거죠. AB가 커야지 이 값 자체가 제일 작아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AB의 최대값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때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5A랑 3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십니까? 근데 얘는 3A하고 5B가 같을 때인데 얘는 5A하고 3B가 같을 때네.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만족시키는 산술계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한다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라는 유형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유형인지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를 조금 복습하고자 예제 30번, 53페이지 다시 한번 가볼까요? 53페이지. 자, 53페이지 예제 30번 보시면 두 가지로 풀어줬죠. 곱해서 전개해서 푸는 것과 각각을 따면서 풀었을 때 등호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 나온다는 걸 풀어줬어요. 맞습니까? 요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전 예제 30번은 어떻게 나와있냐, 여기다가 어떤 수가 곱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전개해서 풀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건 어떤 유형이냐면요, A분의 5하고 B분의 3에다가요 얘를 곱해요. 곱해요. 그럼 뭘 곱한 거예요? 4를 곱한 거죠. 그럼 내 마음대로 4를 곱했으니까 4로 나눠주면 10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근데 얘를 따로따로 하는 수는 없다. 정과 동시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자? 전개하자.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셔야 응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담배볼게요. 4분의 1에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이 15 더하기 B분의 15A 더하기 A분의 15B 더하기 9 이렇게 따라하니까 얘가 지금 그냥 A분의 5 더하기 B분의 3이라는 거고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산술기를 써버리면 내가 이 루트 15의 제곱보다 크다고 같아서 그냥 이놈의 최소값은 3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놈의 최소값은 그럼 30에다가 더하고 더하니까 39 64 4가 나오니까 16 이렇게 됩니다.
하려실까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쉬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요거 등호성의 조건을 대입하면 답이 왔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풀었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내신은 그렇게 하라고는 큰 것 같습니다. 1이십니다. 이해해주세요. 그러니까 유형 2였습니다. 자, 114번도 유형 2 이렇게 설명된 유형이 즉 113번하고 똑같은 유형인데요. 먼저 풀어주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아마 다음에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115번에다가는 이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 1이라는 요거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x절편이 뭐고? a고 y절편이 b다. 요거 알고 있는 개념일까요? 네, 그래서 요걸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거지 y는으로 정리해서 그리는 건 아니라죠. 혹시 모르시는 분? 괜찮나요? x절편이 a,0을 지났고 y절편이 b, 0, b, 0,b를 지났고 이렇게 바로 그리시는 겁니다. 이거만 꼭 체크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자, 117번 유형 3입니다. 유형 3. 117번 유형 3입니다. 자, 근데 117번 풀기 전에요. 그 아래에다가 선생님이 유형 3번에서도 좀 더 그 문제보다 기본적인 문제 하나 써줄 거거든요. 그것부터 풀어보세요. 자, 117번은 x가 1로 바뀔 때 요거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요거 말고요. 좀 더 비교해가지고 x가 0보다 클 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x제곱 같은 거랑 요게 기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 아래 문제 써주시고 그거 먼저 푸세요. 저 아래 문제 써주시고 아래 문제 먼저 풉니다. 얘가 유형 3입니다. 유형 3. 최소화는 최대요. 최대요. 네. 자, 그래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갑니다. 이거 유형이, 선생님이 유형이라고 적는 건 얘들아, 풀이 기억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제 수업하니까 알죠? 그니까 요거는 지금은 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풀면 잘 풀거든요? 근데 우리 수학과 다 끝나고, 수원 다 끝나고, 다시 내신 때에 이제 여름방학 끝나면 수학과 하죠? 그때 솔직히 이거 또 하라고 하면 또 못해요. 풀이를 사실 이만 기억해서 하는 거지 뭐 어떻게 머리를 싸매서 하긴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이거 유형이라고 하는데 잘 풀리는데요? 미안한데 그건 이게서 푼 게 아니라 풀상대가 외워가지고 그거를 의존해서 푼 겁니다. 그런 게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래 문제 갈게요.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원래라면 이걸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은 그래프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산수의 결을 활용하겠다. 근데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 산술기한 꼬시를 활용하면 되는데 양수니까 산술기한 활용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x가 변화에 따라 분모 분자가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어려운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이걸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분모 분자가 동시에 변하지 않게끔 만든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분모분자가 동시행하지 않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x를 소거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x를 어떻게 소거해야 될까요? 분모분자를 x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실까요? 다시 첫 번째, 분모분자가 동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만 변하게끔 분모분자를 x로 나눕니다. 분모분자를 x로 나눕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분자는 고정이니까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요게 뭐가 되는가? 최소가 되는가? 따라합니까? 그럼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이 무슨 값 구하라는 얘기?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 사실은 너무 늦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만 풀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잘 푸네? 그러니까 10을 변형시킨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예수가 언제예요? 사실과 3분의 2점 2. 그러니까 얘가 2일 때가 최소여서 답은 1. 이해되실까요? 그걸 바탕으로 좀 위에 문제 보자. 둘이 똑같은데. 시간 왜 이렇게 얼마 없죠? 자, 107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갈게요. 분모분자가 동시행하기 때문에 하나만 변하게끔 하겠다. 그래서 분모분자를 좀 전에는 x로 나눴지만 지금은 x-1로 나눕니다.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이 형태를 이렇게 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다시 대분수의 형태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대분수의 형태로. 목과 나무를 쪼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요. x-1분의 얘를 x-1로 나눠보면은 여러분들 목하고 나머지 충분히 구할 수 있죠? 그렇게 목 나머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요 대분수 형태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아, x 더하기 x-1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훨씬 보기 좋죠? 이리세요 여기까지? 그럼 똑같습니다. 요거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는 요거의 무슨 값을 구하라는 얘기?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 근데 그럼 왜 x는 1보다 크다는 걸 줬냐? 여기는 얘가 양적인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까 어떻게 했죠? 산술기하의 형태 요놈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 있는 x를 x3에 1 빼고 1 더해서 이렇게 산술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다 나오죠 지금? 만든다라는 거 나오고 선정했던 모집은 형태 나오고 저희가 다 활용된 거죠. 그래서 여기 산술기하 쓰면 2 나오는 거고 답이 3분의 1 이렇게 정리하기 때문에 117번이 나옵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얘들아 이제 123번에다가는 이렇게 체크만 해놓으세요. 123번 코시 3개짜리 이렇게 써요. 3개짜리 코시 3개짜리. 그래서 뭐 공식을 쓴다면 앞에도 써있었는데 체크 안 하고 넘어가는데 공식은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개짜리라면 3개짜리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저것도 써주시면 될 거고요. 진짜 마지막 한 문제로 이제 끝냅니다. 자, 118번 해보세요. 118번. 118번, 별표 3개.
산수기 아니죠. 산수기가 쓴다는 저거에 최소값이 나오지 최대값이 나오지 않죠. 그럼 산수기 아니니까 무엇이면 주셨네요. 호시에요, 호시. 자, 일단 요거의 최대값은 여기 산수기가 빛나시나 써봤자 이렇게 두 개 나오면서 그게 뭐야? 최소값이 나오니까 아니다라는 거고요. 선생님 양수권에서 저 산수기가 생각했는데 물론 맞는데요. 이 양수권 준 이유는 여기 루트 때문에 준 거지 사실은 산수기 때문에 준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혹시 딱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 형태와 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A, B랑 X, Y를 대입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A를 A라 생각하고 B를 B라고 생각하면 다시 자 여기 루트 A 더하기 루트 3B의 최대값이니까 이 형태를 루트 A 더하기 루트 3B 형태로 끄집어내야 돼요. 이거 괜찮나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6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A 더하기 B의 형태를 최대한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갈게요. A를 뭐라고 생각하는 게 좋냐? A를 루트 A라고 생각하는 게 좋냐? B를 뭐라고 생각하는 게 좋냐? B를 루트 B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제곱하니까 여기가 A 더하기 B의 형태가 나옵니다. 따라올까요? 자, 그럼 X는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여기가 루트 A가 나와야 되니까 X를 1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Y는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루트 3B가 나와야 되니까 Y는 루트 3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를 다시 한번 써보면 루트 A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B 곱하기 3 얘가 루트 A의 제곱하니까 A 루트 B를 제곱하니까 B 루트 1을 제곱하니까 1 루트 3을 제곱하니까 3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내가 구하려는 요걸 X라고 잡을게요. 편의상 그럼 A 더하기 B가 6이니까 6, 4, 23이라고 해서 편의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x의 최대값은 2루트 1이 그렇게 나오는 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문제에서 등호 성립 조건까지 보라고 했어요. 등호 성립 조건 왜냐면 최대의 때에 뭐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등호 언제 성립하죠? 요거랑 분의 요거랑 요거 분의 a분의 x랑 미안합니다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아요. 그래서 루트 a분의 1이랑 루트 2분의 루트 3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양쪽 크로스에서 제곱해 주시면 B는 3A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A, B를 근데 찾으래요. 어떻게 찾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B에다가 3A를 대입해버리면 4A는 2이 나옵니다. A는 2분의 3 나오고요. B는 이르실까요?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 찾은 다음에 그에 따라 아 이거를 만족해야 되니까 저를 대입해서 A가 찾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과제는 저 심화 전까지 해가지고 풀어보시면 됩니다.